자, 33번 보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주어진 문장. 자, 내용 봤더니 여기서부터 봅시다. 자, 누구에 의한 피터 해슬링과 그의 colleagues, 동료들에 의한 이 studies, 어떤 연구들은 show, 보여준다. 뭘 보여줘? 많은 매니저들은 밑줄이다. 자, 그 매니저에 대한 내용 1번은,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거죠. few라는 거. few는 뭐야? 부정적인 의미야, 부정. 뜻은 거의, 뭐 하지 않다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보상을 거의 하지 않는다, 매니저들은. 두 번째, 매니저들은 뭐 그들의 결정을 너무 often, 너무 자주 바꾼다. 너무 자주 바꾼다. 세 번째는 그들은요, personal change, 개인적인 변화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바뀔 거라 믿지 않는다. 4번은 비현실적으로 뭐를 해? 목표를 설정한다. 5번은 자,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 없이 take risks, 위험을 무릅쓰는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 매니저에 대한 이 매니저들에 대한 어떤 부분 아이고 이 매니저들에 대한 어떤 부분을 여기서는 강조하는지 보세요. 앞에 부분 봅시다. Millions of dollars니까 수천 또는 수천 달러와 수백만 달러와 수천 시간들이 are spent, 사용되어집니다. 매년 뭐 하는데? Trying to teach,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누구를 가르칩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매니저들 나왔죠. 매니저들에게 뭘 가르쳐요? How to coach. 어떻게 그들의 employees, 직원들을 가르치는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give. 여기서 지금 잠깐 보시면, how to teach, to coach하고, 이게 give가 병렬 구조입니다. 그말 앞에 역시, how to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영어엔 이런 부분 밑줄 쳐놓고, 여기가 뭐 다른 단어 써놓으면, gives를 쓴다거나 이래갖고, 맞냐 틀리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문법 문제로. 자, 그러니까 그들의 직원들을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쓰고 또 직원 이때 되면 그들은 직원들에게 효과적인 피드백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 어떤 평가나 견해를 내려주는 것을 할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그러나라는 말은 부정적인 말로 바뀌죠. 앞에 다르게 이러한 트레이닝 중에 많은 부분들이 뭐다? 비효과적이다. 망했네. 그리고 많은 매니저들은 remain 남아있는 상태죠. 어떻게? poor coach란 말, 형편없는 이란 말은 이거랑 같은 뜻이죠. 이제 결국 능력 없는 상태로 비효율적인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효과가 없던 뜻이지. 자, 그 다음 문장 is that because it can't be trained? 이것은 그것이 뭐가 되어질 수 없다? 훈련이 되어질 수 없어서 그럴까라는 질문이지. 이게 답일 수도 있어. 아니다. 그게 이유가 아니다. 그럼 훈련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계속 봅시다. 연구는 shed light on은 다음에 불을 밝히는 보여주다는 뜻이라 했죠. 왜? 자, 왜? 아이고. 왜 기업의 트레이닝이 실패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이 매니저들의 밑줄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은 이 뒤에 나와 있어요. 뒤에. 한번 볼까요? 이러한 매니저들은 judge. judge의 뜻은 판단하다. 판단하다. 누구를? 직원들을 뭘로? 유능하거나 아니면 유능하지 못하다고 언제? at the start.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 그리고 끝나면 다행인데.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여기 부분은 조금 어려운 문장이라 그래요. 왜냐면, relative는 상대적으로죠. 근데 little이란 말은 부정적인 말이죠, 부정. 뭐와 마찬가지로? you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developmental coaching이니까 발전적인 그러한 코칭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직원들이 뭐할 때, 발전을 하거나 향상될 때, 그들은
뭐 하는데 그거를 알아차리는데 실패할 수도 있다. 그 말은 굉장히 무능하지. 근데 왜 그러냐는 거야. 그 무능하단 말이 나왔나? 자, 그들은 이게 중요하죠. Remaining 그런데 어떤 상태로? Stuck in their initial impression. 첫 인상에서 갇혀져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채. 자, 여기 remaining도 나중에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건 우리가 분사 구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What's more, 게다가 거기다 더해서 그들은 far less 부정적인 말이죠. 찾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뭐를요? 자, 직원으로부터 비판적인 피드백을. 오케이? 결국은 여기서 핵심 뭐냐면 바뀌는 게 없어. 왜 바뀌는 게 없어? 첫 인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처음에 그 사람이 느꼈거나 아주 유능하다 느꼈거나 무능하다 느꼈던 그 인상에서 못 벗어나니까. 또 뒤에 볼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럽니다. 왜 귀찮게 직원들을 코치하냐? 만약에 그들이 뭐 한다면 바뀔 수 없다면 뭐왜 피드백을 주냐? 그들로부터 받냐? 만약에 네가 바뀔 수가 없다면 결국은 너나 직원이나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서 매니저의 문제는 뭐냐는 거야. 돈이야? 아니지. 바뀐다고 안 믿는 거지. 답은 그들은 개인적인 변화라는 것, 바뀐다라는 것 자체를 믿지 않기 때문이 이 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 됐나요? 네.